안녕하세요. 안희진 작가입니다. 작업의 주제가 저희가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는데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인물들을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작업을 시작한 이유는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사실 감정에 되게 솔직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보면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떼쓰고 그게 안 되면 또 울기도 하고 행복한 일 있으면 누구보다 해맑게 웃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속에 담아놓게 되는 감정이 생기고 밖으로 좀 내비치는 감정이 차별점이 생겼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게 나뉘어진 감정들이 어떤 감정은 좋고 어떤 감정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람들 내면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크게 작업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런 인물 작업이 있고 다른 작업 하나는 이런 인물 작업 위에 스마일 패턴이 들어가 있는 창 시리즈 작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내면에 다양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보통 웃음으로 많이 숨긴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징적으로 앞에 스마일을 배치를 하고 해당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LED를 사용하거나 반투명한 아크릴 등을 사용을 해서 안에 있는 인물 그림보다 스마일 로고가 더 눈에 띄게 작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무슨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멀리서 잠깐 봐서는 알 수 없고 가까이 가서 오랜 시간을 들여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작품에서도 좀 그런 시간적인 격차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